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Observable 관련해서 RCA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는 Observable에 대해서, 두 번째는 Subscription, 그리고 세 번째는 Subject라고 하는 좀 특이한 형태의 Observabl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요 내용을 원래 수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요걸 할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미리 한번 이것저것 살펴보고 여기 있는 것들을 그런 다음에 개념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뒤로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주소는 rxjs-dev.firebaseapp.com 가이드 Observable 돼 있어요. 이 주소입니다. 주소 잘 보이시나요? rxjs-dev.firebaseapp.com firebaseapp.com 여기 주소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RxJS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들 발행하고 코드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Observable이에요. 주제는 Pull and Push, 다음에 Observables as Generalization of Function, 펑션의 일반화가 Observable이다. 그리고 Observable의 어떤 아나토미를 같이 좀 보자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렇게 Observable를 만드는 방법, 스트림이라고 이렇게 그냥 발음하기도 좋으니까 스트림을 만드는 방법, 스트림에 Subscribing 하는 방법, 스트림을 실행하거나 Disposing, 처분하는 방식, 요것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기 있는 문서들이 상당히 쉬워요. 상당히 쉽고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문서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쫙 될 겁니다. 다 개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과 푸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접할 거예요. 풀은 데이터의 소비자가 데이터의 생산자에게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데이터를 달라 그러면 싱글이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달라 그러면은 멀티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펑션이다. 펑션이 뭐예요? 풀 싱글이죠. 그렇죠? 그리고 펑션에 대한 정의들아 또 디벨로프 모질라 ORG. 모질라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모질라 ORG의 펑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요건 있는 내용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모질라는 앞으로 자주 들어와서 보셔야 돼요. develop.mozilla.org 우리가 개발자로 일을 하는 동안은 요 모질라 사이트, 모질라 ORG 사이트하고는 계속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푸시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 데이터를 소비하는 것에게 데이터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게 푸시입니다. 그게 싱글 하나의 데이터만 던져주는 게 프라미스. 그죠? 또 프라미스에 대해서도 모질라에 들어가면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길지도 않아요. 한 5페이지, 6페이지 정도 되니까 꼭 프라미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미 프라미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내용. 잠시 화면이 좀 끊겼죠? 자, 두 번째는 멀티플은 이트레이트예요. 또 이트레이트에 대해서도 모질라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iterate. 그리고 우리 이번 공부할 게 observable입니다. 이건 역시도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은 뭐 굳이 볼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페이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iterate, mozilla 나와 있죠. 여기 좀 내용이 조금 긴긴 한데 그래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정도 분량이 돼요. 그래서 펑션과 iterate와 promise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자주 접하는 용어들이고 문서들마다 등장을 하니까 이 모질라 문서를 통해서 개념을 정확히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라미스, 푸시와 싱글 하나의 값을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밀어주는 것 푸시, 여러 개의 값을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밀어주는 것 Observable입니다. 그죠? 그 풀은 당겨오는 거예요. 소비자가 생산자로부터 뭘 달라고 해서 값을 받아오는 것 펑션 호출하고 이트레이트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Observable도 Subscribe를 통해서 값이 전달되는 거니까 이것도 뭐 생산자가 소비자가 생산자로부터 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뭐 관점의 차이입니다. 풀과 푸시라는 용어도 자주 나오니까 좀 익숙해 지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보면 observable create as a function. 펑션이죠, 그죠? 우리 많이 봤던 겁니다. observer를 argument로 받았어. 어버저버의 next, 어버저버의 next, next. 그러니까 어버저버 속에 next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죠? 이 프로퍼티는 당연히 또 펑션이어야겠죠. 그러니까 argument를 받죠. 그죠? 따라서 어버저버는 어떤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브젝트입니다. 어떤 오브젝트냐니까 펑션을 프로퍼티로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들이죠. 그죠?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타임아웃 준 다음에 1초 뒤에 요거 그리고 complete 끝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버저버 속에 next도 있어야 되고 complete도 있어야 되겠죠? property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불러들이는 방식, 읽어드리는 방식은 이렇게 subscriber 하면은 그리고 오브젝트를 던져주죠. 이렇게 오브젝트 던져주는데 보니까 next라는 것도 있고 property, l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complete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봤다시피 다 function들입니다. 그죠? 이것도 function, 이것도 function, 이것도 function. console log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풀과 푸시에 대해서 개념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풀은 무엇이냐? 풀은 그냥 당겨오는 거예요. 값을 소비자가 달라는 거고 프로듀스와 컨슈머, 풀. 풀은 프로듀스는 패시브. 그러니까 달라는 면 주는 거지 자기가 주는 게 아니에요. 컨슈머는 액티브. 컨슈머가 달라고 그래야 주는 거니까. 푸시 방식에서는 반대입니다. 푸시는 프로듀서가 값을 주는 거예요. 그죠? 생산자가 달랬을 때까지 기다려서 주는 게 아니라 프로듀서가 값이 만들어지면은 그냥 생산자에게 미리 예약한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실시간 주문. 풀은 실시간 주문, 푸시는 예약 주문. 둘 다 어차피 컨슈머가 주문하는 겁니다. 그죠? 둘 다 그 주문하는 건데 풀은 실시간으로 그냥 달라 그래서 그냥 가져가는 거. 푸시는 예약해 놨다가 짜장면 한 그릇 갖다 주세요 라고 컨슈머가 예약하면은 짜장면이 준비되었을 때 짜장면을 만드는 사람이 프로듀서잖아요. 그때 전달해 주는 것. 그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패시브 액티브, 액티브 패시브라고 표현해 놓는데 사실 이게 은밀하진 않아요. 단어 의미와는. 왜냐니까 어차피 다 컨슈머가 액티브고 어차피 다 프로듀서는 패시브 한 것이 모든 펑션들이나 어브저버블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약간 뭐 컨슈머가 좀 푸시 스타일에서는 패시브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짜장면을 내가 언제 먹을지 컨슈머는 결정 못해요. 배달이 와야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짜장면을 주문한다고 가정했을 때 짜장면을 먹는 시각을 특정할 수 있으면은 컨슈머가 특정할 수가 있으면은 액티브, 특정할 수 없으면은 패시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짜장면 배달 오는 거는 짜장면 중국집에서 배달해 주는 시각에 결정되는 거지 내가 1분 뒤에 먹겠으니까 1분 뒤에 도착하세요 딱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시브 액티브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네임 및 그 위의 내용들은 조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bservable은 그냥 펑션입니다. generalization of function 펑션과 같다는 거예요. 보면 이제 풀하고 하는 펑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풀을 호출하는 거는 풀.콜 하거나 그냥 이렇게 하거나 호출되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해서 y, console.log x, console.log y 라면은 hello 42, hello 42 이렇게 나오겠죠. hello 42, hello 42. 이걸 observable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create에서 hello 그다음에 observable next 42. 그죠? 그러면은 이건 또 뭐 굳이 hello 할 것도 없이 Observable next hello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console.log, console.log 하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것이 나오죠. 따라서 function과 observable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건데 그럼 왜 위에는 다르다고 얘기를 해놨느냐 라고 하는 거죠. 위에 보면은 뭐 passive, active 좀 다르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기본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Observable 같은 경우는 짜장면을 먹는 시각을 결정하는 것이 중국집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은밀하진 않아요. 왜 그런지 여기 있는 문서들을 또 같이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밑에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Subscribing to Observable 뭐냐니까 Calling a Function 같다는 거예요. 결국
펑션과 Observable는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패시브다, 어떤 것이 액티브라고 말하기가 사실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Before, Who, Call, After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걸 Observable로 쓴다 하더라도 그죠? Before 그 다음에 Who Subscribe Console Log X 했습니다. 그죠? 다음에 After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펑션하고 Observable이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다르냐? 왜 우리 Observable을 Streamer을 펑션과 다르다고 별도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펑션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특징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푸에서 return 42하고 return 10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펑션의 경우에는 return이 한번 나오면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빠져나가버리죠. 루프로 빠져나가버리죠. 그죠? 그런데 observable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스트리머 next 42, next 100, next 200 똑같죠. 그죠? return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여러 개로 해서 여러 개의 값을 던져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function과 observable의 차이점입니다. 그죠? 패시브니 액티브니 하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거고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 출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물론 이제 어싱크로너스하게 하는 것도 펑션도 마찬가지 어싱크로너스하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버저버버는 싱크로너스입니다. 어싱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싱크예요. 어떤 말씀인지 하면 넥스트 하면 바로 넥스트 나오고 이렇게 해줘야지 어싱크가 돼요. 이렇게 해서 어싱크가 되는 건 펑션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트림, 어버저버블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버저버블 스트림의 어나토미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좀 보고 그리고 지금은 이 어버저버블보다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인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RxJS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훌륭한 기술이긴 했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기술이 이미 나온 상태, 나보다 더 예쁜 애가 나온 이전의 최고 미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그렇다고 하면은 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는 Observable보다는 Stream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네. 자, Creating, Subscribing, Executing, Disposing 만드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썼나요? Create를 쓰거나 할 때 Function에서 Subscribe라고 이름을 넣어놨어요. 일부러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넣어놨는지는 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요 Function에서 요런 Function으로 해서 만든 다음에 요것을 여기다가 딱 담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Observable.Subscribe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해 거절되겠죠. 그죠? 이해 거절되고 그때 subscribe의 아규먼트를 뭘 줘야 되나요? 얘를 줘야 되겠죠. observer. 그죠? 그럼 observer를 주면은 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수행되면서 observer의 next를 불러서 이걸 던져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주고 받고 to수와 for수. 그죠? 아니요. to수와 for수 맞네. to수는 스트림을 만드는 거고 for수는 스트림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타자 공을 때리는 건 누가일까요? 타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1루수, 2루수, 3루수도 다 생각해 보죠. 자, 서브스크라이빙 하는 거는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거죠. 그럼 그리고 이게 좀 전에 봤다시피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버저브가 되는 거고 이 서브스크라이브는 어디 있나요? 얘는 기본적으로 얘란 말이에요. 그죠? 얘를 불러오는 겁니다. 얘를 불러와서 여기 이 자리에다가 뭘 던져주느냐니까 얘를 던져주는 거죠. 얘를 그죠? 펑션을 하나 딱 던져줬습니다. 예,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뭐 컬리 브래킷을 씌워서 던져줘도 되고 넥스트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던져줘도 되고 원래 정확히 말하면 컬리 브래킷 씌워서 넥스트 한 다음에 콜론 찍고 연속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야 원래 오브젝트 그러니까 어브저브라고 하는 오브젝트의 형식이 그러하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이제 너무 똑같은 것을 반복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약하게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subscribe에다 펑션을 바로 던져준 겁니다. 얘는 정확히 쓰면 curly bracket 넣고 next 넣고 colon 찍고 그 다음에 펑션 들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그 형식이라는 거, 그 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observable에 subscribe 하는 건 뭐냐니까 그냥 calling 펑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callback, callback을 제공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deliver 됐을 때 실행될 수 있는 callback, 그게 바로 이 observable가 되는 거죠. 그렇죠? callback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 callback은 데이터가 날라오면 데이터 이거잖아요. 이 데이터가 주어지면 실행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callback입니다. 그리고 observable를 executing 하는 것. executing 하는 것은 next, error, complete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next 곱하기 error or complete 물음표 true or false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true가 되는 걸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false, false면 어떻게 되나요? error가 true이거나 complete이 true이거나 그럼 어떻게 되죠? next도 true. 그럼 다 true가 되면은 아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했네요. 이 error나 complete 중에서 뭐든지 하나 true가 있으면은 error가 true가 되면 error가 실행되고 complete이 true이면 complete이 true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next가 true이고 이 녀석이 false고 false인 경우에만 next가 실행이 됩니다. 그것을 미리 설명드린 게 여기입니다. Observable next. 지금 next가 왔으니까 next가 true 돼서 next 실행하고 다음번에 또 next가 왔죠? 따라서 next가 true 돼서 실행을 하고 다음에 또 next. 그죠? 다음에 complete 왔죠? complete 왔으니까 complete true가 돼서 complete를 실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regular expression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식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next true 1 요걸 1로 볼까요? 1 이게 1 요것도 1 하면은 1 곱하기 1 해서 그러면 무엇이 실행된다는 게 정확히 표명이 되지 않네요. 요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직관적인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렇고 다음에 try catch 에러 잡는 겁니다. 에러가 있으면 에러를 불러들이는 것이죠. 다음에 Observable도 마찬가지 이것도 하나의 오브젝트인데 이것이 메모리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돌아오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중단시키는 거. 그죠? 실행을 중단시키는 방식이 바로 디스포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Subscribe에서 Subscription에 담아뒀죠. 담아뒀습니다. 요 녀석을 그리고 단의 오브젝트잖아요. 메모리 속에 들어가 있겠죠. 요 메모리를 비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unsubscribe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 방식이 이렇게 합니다. subscribe 해서 subscription 한 다음에 요것을 unsubscribe를 불러들여서 그러면 메모리에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쓰기 동작이 가능한가? 그 내용이 밑에 있는 설명입니다. 보시다시피 펑션에서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create 할 때 펑션 subscribe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return에서 연속을 담아놓는 거죠. 이게 다 딱 담아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observable에 subscribe 하면은 요 녀석을 실행을 하는데 이미 unsubscribe가 이게 또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observable에다가 unsubscribe를 호출하게 되면은 clear interval 요 녀석이 호출 와서 요 interval을 지운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위에 있는 이 문장을 여기 있는 이 문장을 조금 더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 이 녀석입니다. 그렇죠? Subscribe, Observer 해서 먼저 요거 있고 그런 다음에 Unsubscribe 되는 거죠. 그렇죠? Subscribe에서 Observer를 던져주게 되면 그래 Observer는 여기 날라와서 얘에 의해서 요것이 호출되어서 진행되는 거죠. Interval ID 그리고 나중에 unsubscribe 호출하게 되면은 요 녀석이 호출되어서 메모리에 있는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요 observable 오브젝트를 지우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렇죠? 이게 원래 이 형식이 맞죠. 컬리 브라켓에다가 next가 있고 콜론에다가 function 요런 형태가 되는 거. 그래서 요걸 줄여서 요걸 다 지워버리고 요만큼도 지워버리고 이것만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dispose 할 때
unsubscribe 이걸 호출하는 거죠. 이걸 호출하게 되면 여기에 불려오게 그럼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Observable이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쭉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제가 간략하게 먼저 읽었으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또한 여기 모질라에 연결되어 있는 문서들 펑션과 이트레이터와 프라미스 요 세 가지는 꼭 읽어보고 다음 에피소드로 또 넘어오시기 바랍니다.